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내일 오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,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로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. 서민위는 이들이 전공의 파업 돌입을 교사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사직서를 제출한 서울 빅5 병원의 전공의 등 6,450여 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됩니다.